안녕하세요. 교육부를 섬기는 김수환 집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저희 가정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남가주 사랑위구회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청년부에서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예쁜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전 제가 고등부 교사 미팅을 하는 중이었는데 아이가 곧 나올 것 같다는 만삭의 아내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라서 정신줄을 거의 놓칠 뻔했었는데 옆에 계셨던 사역자 그리고 교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 아이가 지금은 주니어하이에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저는 사랑하는 딸이 태어날 때부터 함께 섬기는 공동체의 사랑을 듬뿍 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제게 주일학교 교사라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귀한 학생들을 통해 받게 하여 주시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교육부에서 자라나며 제자 훈련을 통해 잘 훈련된 학생들이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기를 결단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교육부 교역자가 되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마음입니다. 지금도 교육부 내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TA로 섬기고 대학생이 된 후에 중고등부 수양회 교사로 자원봉사로 참여를 합니다. 학생이었을 땐 잘 모르지만 졸업하고 사회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아 그때 그 선생님이 나를 위해 정말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구나 라고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몇 년마다 한 번씩 번아웃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과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제가 이 사역을 더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학생들과 떠나는 미 원주민 단기성교회 청년이 된 옛 제자 들과 다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믿음의 동역자로서 그 척박한 땅에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골목골목 집집마다 다니면서 노방전도하고 BBS 마지막 날이면 그 맡았던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놓칠 수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하는 일이 지금 당장은 열매가 보일지 아닐지라도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는 일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곳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비록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려 쓰임받고 섬기시는 그곳에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가득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